지와와. 아, 나도 이제 주인님 떠나서 나의 꿈의 섬 마다가스카로 가는 거야. 와! 가야지. 조용해라, 듣기 싫다 임마. 어린 몸에 상강하지야. 누구세요? 야, 우리 귀견이야. 귀견 보면 몰라, 귀족견. 오, 그렇지. 낳았지. 예. 야, 왜 낳았는지 형들한테 한번 말해봐봐. 제가요, 듣기 싫다. 뭐 내가 왜 들어야 돼? 아, 물어보셨잖아요. 뭘 물어? 확 물어볼까? 아, 뭐... 알았어 알았어. 왜 나왔는지 예. 형들한테 차근차근 얘기해봐. 아, 사실 저희 주인님이요. 듣기 싫다니까. 주인님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아, 물어보셨잖아요. 확 물어볼까? 예의를 갖춰 임마. 이분이 누군지 알아? 예? 어? 고향 가문의 귀족견님이시야 임마. 오, 네. 형님. 어제? 예. 반가워요. 네. 나의 이름은 원부. 예? 봉불. 외국 분이세요? 봉구, 봉구! 저르지와 봉불. 조봉구! 친구는, 고향이 어디에요? 저 양주 살아요. 나의 고향은, 프랑스 파리. 지금 사는 곳은, 코리아의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고스부스 다르메. 예? 고스부스 다르메. 어디라는 거요? 고수부지 다리 밑! 고스부스 다르메. 친구? 네. 너무 불쌍해 보여. 우리 함께 식사해요. 네. 오늘의 메뉴는 지아즈도 완수 아르바리 보살. 예? 지아즈도 완수 아르바리 보살. 뭐라는 거요? 장충동 원조 아르바리 보쌈! 길을 열어요! 지아즈도 완수 아르바리 보살. 형님, 그냥 저희끼리 가시죠. 된장 찍어 먹으시? 된장 찍어 먹어야죠. 가시. 아주 뭐야. 아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앵겨서 오다. 앵그리 성어 왜 화가 났어? 나도 MP 가고 싶다. MP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싶다. 그럼 너 바베큐 돼. 진짜 이게 뭐야? 나 빨리 마다가스카로 가야겠어. 빨리 가야. 잠깐. 어린 강아지. 일로 와봐. 팬더다. 아이,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이 다 개인 좋아한다고. 팬던 줄 알면 다 쫓겨나. 야, 그나저나 말이야. 네. 너 가진 돈 좀 있냐? 돈이요? 충분히 있죠. 돈 있으면은 네. 내가 가진 물건 하나 사. 뭔데요? 정말 좋은 거야. 뭐요? 중국산 마늘. 아, 마늘 필요 없어요. 중국산 마늘. 마늘 필요 없어. 고객님 잠깐만 내 얘기까지 들어보라니까. 어? 결혼했어? 아직 안 했죠. 그럼 이게 필요하겠네. 뭐요? 중국산 마늘. 아니, 마늘이 왜 필요해요? 마늘 필요하대요. 마늘. 아이, 뭘 마늘이가 마늘이야. 잠깐만. 애인 있어. 애인 있으면 얘기를 하지. 애인 있는 거한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중국산 마늘. 아,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네. 수컷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 됐어. 아, 이거 사봐. 됐어. 아, 사실은 예. 네. 나 팬더라고 개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외로워. 아, 제가 놀아드릴게요. 진짜 놀아줄 거야? 네. 같이 노래 불러줄 거야? 네. 노래 부르자. 네. 난 정말 그대 마늘 좋아했어. 마늘 좋아했어? 아, 마늘 좋아했어. 그냥 노래한 거야. 노래한 거야. 아, 그거 내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아까 멀리 떠난다며. 네. 마다가스칸가 어디. 네. 밥은 먹었어? 못 먹었어요. 에휴, 그러면 이거 하나 먹고 가. 마늘 필요 없어요. 마늘 아니야, 식빵이야. 어? 감사합니다. 야, 이거 먹고 힘내고. 네. 그것만 먹으면 심심하잖아. 잼 있어요? 잼 아니라 중국산 네. 마늘. 아, 이거 뭐야? 네. 아, 저도 이거 마늘빵. 마늘빵. 진짜 오늘도 장사 뭉쳤네. 아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앵그리 성어. 화가 난다. 앵그리 성어 왜 또 화가 났어? 나도 권상우처럼 멋진 가슴 근육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다. 넌 새 가슴이잖아. 화가 난대! 사실 얼마 전에 나 승승장구 단독 게스트로 나왔었다. 많이 웃겼다. 너 때문에 승승장구 폐지됐어. 화가 난다! 김승우가 너 잡히면 죽인대. 도망가자! 아, 진짜 동물들의 낙원 어디야?